이전과 더 가까워지는 다리가 되어주는 학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의 작전 회의실이다.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 승리하는 학교다. 배려하는 학교다. 섬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교. 이게 1948년에 시작을 한 호주 신학교입니다. 70년, 71년째 됐는데요. 학교가 이제 규모가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은 대신 많았어요. 한국 학생들한테는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현재 한 2,000명 졸업시켰습니다. Throughout those 23 years, it's really been one of the most consistent and vibrant departments of the college. And we love every Thursday and Friday here at Parramatta, where we have all the Korean students here. So as we move forward on this vision, this journey to become a Christian university, I think that the Korean department is still absolutely central to that vision. 한국어 이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주 교육부 역사상 영어가 아닌 다른 랭귀지로, 그것도 한국어로 최초로 열리는 철학 박사 학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어느 커뮤니티에도, 어느 학교에도 이런 한국어로 된 PhD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단을 철폐했습니다. 여기 34분 되는 교수님들이 전부 백그라운드가 다 틀려요. 다른 교단끼리 이렇게 하나 어울려가지고 같이 교수들이 이렇게 같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발표회를 합니다. 교수끼리. 발표회를 해서 그걸 책을 만들어요. 벌써 이제 책이 네 권 나왔거든요. 그 정도의 문교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일하게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 말로 이와 같이 높은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참 자기는 기대가 많이 한다. We have outstanding faculty who are really expert in their discipline, but not just expert in the knowledge of their discipline, but also passionate about seeing people equipped for ministry and prepared for lives serving our Lord.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통로로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거 알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중이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 그런 쪽에 많이 시선이 이제 고아원을 설립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싶고, 그냥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흘러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학교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바뀌어져요. 그것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재주가 있고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을 가지고 하면은 되더라. 그리고 그 스펙대로만 움직이면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걸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천 대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일리 라이프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로 교육의 포커스의 전환들을 이루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나갈 것이고, 디아스포라 신학, 디아스포라 기독교 교육의 허브, 중심지가 된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